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사람과 부처님은 무엇이 다를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잘하고 우리 사람은 무엇을 못하거든요. 부처님은 기도를 잘하고 기도도 잘하시잖아요, 기도들이요. 그러면 부처님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처님의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많이 닮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그 17장에 보면은 분별 공덕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분별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을 시비하지 마라. 근데 왜 분별 공덕품에서는 분별하면 공덕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법문들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모공부하고 있죠? 화성불품에서 열의식포 중에서 아홉 번째 이름인 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불을 쏟아보면은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무엇을 잘하고 우리는 무엇을 못한다. 부처불자예요. 부처불자는 그 사람인 변에 아니불자거든요. 부처님은 사람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부처님은 그 석가모니, 그죠? 곧그 석가모니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받고 인도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분명한데, 사람이 분명하니까 사람 아니란 말도 있는 것이지, 애초에 사람이 아니면 사람 아니란 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눈, 코, 입, 귀가 있고, 똑같이 배고프면은 음식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죠? 맛있는 거 보면 맛있는 맛이 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부처님은 사람 아니다. 그럼 부처님은 무엇을 할수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못하나? 글자에서요. 이 아니불자는 활궁자에다가 두개 꺼놓은 거거든요. 활은 뭐죠? 활을 쏘는데 시위를 당겨가지고 화살촉을 꽂아서 탕 쏘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대나무 살 같지만은 호랑이의 목을 탁 뚫을 수 있잖아요. 근데 뻣뻣한 몽둥이 가지고는 힘이 없잖아요. 예? 그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또 번개가 천둥벼락이 치는데 나무들은 그런 태풍에 꺾이잖아요. 갈 때는 어때요? 갈 때는 혀서 안 꺾이잖아요. 부처님은 구불이고 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죽어도 남한테 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말 한마디 해도, 응? 지기 싫어서 말 대꾸 해야 되고요. 부처님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는 게 재밌어. 근데, 활의 시위는 잘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화살은 멀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구부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참고 구부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화살의
품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활의 품질이. 요만한 거, 쬐끄만 거에도 뾰록뾰록 화를 낸다 그러면은, 아, 나는 아직 부처님 되려면 멀었구나. 그 사람이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참 지기 싫거든요. 사람이. 스님이, 이제 그, 사형 스님은 나이가 서른 살이고, 그 밑에 사제 스님은 속과 나이가 마흔다섯 살인데, 사형 스님은 자기가 형이라고 뻗대고 앉아있고요. 사제 스님은 자기가 15살 만다고 뻗대고 앉아있어서 평생 상대한 부분 불편한 거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은요. 죽을 때까지 불편한 거예요. 우리 드라마도 보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끝날 일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드라마가 100회씩 가는 거예요. 50회 100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구부리지 못한다. 그래서 분별한다. 남한테 구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분별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남편 오셨습니까? 하고 구부리는 거는 구부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남편 오셨는데, 아이고, 남편 오셨습니까? 어서, 얘들아, 나와라. 아버지 오셨다. 인사해라. 안녕 오셨어요. 이거는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구부리는 건 뭐가 구부리는 거예요? 예. 네. 내 마음 속에서 남이 옳다, 그러다 따지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부린 사람인 거예요. 부처님이 진정으로 구부린 것은 부처님이 뭐 제자들이나 신도 갔을 때 고개 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하신 거는 있는 그대로 사랑한 거, 있는 그대로. 예? 저 사람은 장미꽃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꽃은 이쁜데 가시가 있어. 그래서 잡으면 손가락 찔려서 피난단 말이에요. 장미꽃한테 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쁜데 가시 있니? 너 가시 떼고 와. 이거는 시비를 잘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전 세계는 장미꽃이 가시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미를 바라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은 장미니까 가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도, 아, 우리 남편은 돈은 잘 벌어오는데 술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돈은 못 벌지만 술은 안 먹어.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술도 많이 먹지만은 떼이진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구부리는 거예요. 우리 고개 숙이고 다녀오겠습니다 구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상대방한테 얼마나 구부릴 수 있느냐. 내 마음속으로 남을 얼마나 시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비를 안 하는 만큼 그 사람은 부처님한테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시비가 막 일어나는 거죠.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까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경의 말씀은 그렇다.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한번 듣고 나면은 이 들은 걸 듣고 행동에 옮기라는 게 아니라, 아, 사실은 그렇구나. 분별 공덕품이다 그러면 분별을 했는데 어떻게 공덕이 되느냐. 아, 분별을 했더니 남을 분별한 게 아니라 지꾸라지를 분별한 겁니다. 남을 분별하면 업보가 돼요. 그래서 분별 공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참회하다 보니까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울고 계신다. 도와주고 싶은데 돕지 못해도 울고 계신다. 자비, 그죠? 자비 사상이다. 그죠? 마치 어떤 오빠가 여동생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여동생 남편은 포크레인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돈좀주면은노름방겨드로하기때문에돈을줄수가없어요근데오빠는돈이너무많아그러니까돈들고있으면서그돈을못주면서울고앉아있는거예요재부가여동생하고재부가어이제그럴거아니에요그분별한단말이에요너희오빠는돈덕에올랐어분별하잖아요그렇게그러니까업보가되는거죠근데그딱자기들을분별하면아혹시우리가당신이이렇게돈을이렇게써가지고막함부로쓰니까못주고있는거아닐까딱생각이들어가면은그사람들마음에그돈을못줘서울고있는오빠마음이보이는겁니다근데이거는남을분별하는사람은자기를분별할시간이없어요남시비하고있는데자기를언제쳐다봅니까남시비하느라고정신이하나도없어요남을시비하고분별하는사람은벌써자기길을잃어버린사람이에요남을시비할시간이어디있어요나살기도바쁜데안그래요그래서나는오늘내가무엇을잘못했나뭘부족했나아오늘은밥을세개먹을걸다섯개또먹었구나내가한혜스님이뚱뚱해졌구나아이고내일은네개만먹어야지이런것이분별하는거지왜보살님은금식갖고와가지고나살찌는거야이러면엇보진되겠죠그죠그런것처럼그우리는분별을바르게된다이부처불자는말입니다부처님은사람아니다왜부처님은남을분별하지않아요그래서이안이불이활궁자에다가두점이두개가내려거져있는데하나는휘어져있고하나는바로내려가있단말이에요그죠그래서구불일땐구불이고그죠또아닐땐아니라는거예요무조건구불이란말들었다그래가지고이법문을들었고이제처녀가길을가다가지나가는깡패가나너필요해그러면쫓아가면안될거아니에요그쵸내가지킬건지키고내가구부릴건구부리지만은이거는남한테무조건맞춰가라는것이아니라내가남을상대함에있어서얼마나내마음속에서남을시비하고사느냐그리고얼마나네꼬라지를시비해본적이있느냐내꼬라지를내가시비하다보면은공덕이되는겁니다어떤가피가있냐면요그동서남북중앙오행에기운들이다들어오면은그사람이운이좋아져요근데내가남을시비하고있는사람은벌써한두개자기한테막혀있는거예요자기한테막혀있기때문에그부분이어두워서자기가안보이니까는남이보이는거예요근데그자기가스스로를분별하잖아요그러면마케팅다뚫려버려요그래서남을시비할시간이없어요절에가면은막신도들이막싸우고있거든요여기서근데열심히사는사람들은요그싸우는데관심이없어요자기는할머니가농사짓고부처님전에좋은쌀올린다고하나를하나를모아가지고쭉정이분리해가지고한마를만들어가지고10km 를걸어가는할머니가쌈박질하는신도쳐다볼것같아요안쳐다봐요자기일이바쁜거예요자기쌀농사져서바쁜거지남이안보이는거예요왜그사람은벌써에너지가맞질않아요그사람들하고서로간에그래서우리는부처님을그렇게닮아가는것입니다오늘은여기까지말씀드렸습니다고맙습니다